맞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읽고 뜻말하기 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잘 읽었어. 자, 선생님이 들은 걸로 읽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들렸어.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오케이, 그럼 한번 들어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야 돼 라고 할순 없어. 그건 사람마다 들리는 게다 달라. 그럼 이렇게 들렸던 거야.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된것 같아? 그렇지, 얘는 이, 에, 어 중에 에, 에, 아, 어 중에 에. 그래서 Karen죠.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됐을까? 오케이, 그러면 making 되는데, 이게 다 합쳐서 뭐였더라? 메이킹이 되려면 A는 무슨 소리를 내야 얘가 메이킹이 되지? 그렇지. A가 네이로 불러도 했어. 메이킹. 얘는 응 된다 이런 거 했지. 얘가 E 됐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있지? 그렇지. 이렇게 되고 있지. 자,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도 기억나나? 자, 사실 이 has fun이나 have fun은 되게 많이 나왔었어. 이게 즐거운 시간 보낸다는 뜻이야. 캐런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럼 making cookies를 뒤에 붙였는데, 캐런이 즐거운 시간 보낸다. making cookies. 그렇죠. making cookies 하면서 has fun 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글을 보여주고 영어 문장, 방금 봤던 문장 기억나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이번엔.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그렇지.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오케이, 이제 이거 지금 이제 한별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동안 몰라서 헤맸는데 이제 좀 아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도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잘 읽었어. 좀더그 자신감이 뭐, 아, 틀리고 맞고 없어요. 읽는 건. 알겠니, 한별아? 네가 귀에 들리는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틀리고 맞는 건 없지만, 아, 여기에 있는 각 하나하나의 글자가 무슨 소리를 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꼭 해야 되는 거야. 뭐, 맞든 틀리든 한번 더 읽어봐. 잘 읽었어. 예, 조금만 가다듬으면 돼. 자, 선생님은 이렇게 들렸어.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뭐라는 것 같아? 그렇죠. Carly keeps talking. 자, 그러면 여기에 A가 뭐가 됐지? 그렇지, A가 됐지. Carl은 Y는? 이, 그치. 그래서 Carly. 그 다음에 이는 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저학년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이런 거 읽는 거좀 힘들어하는데, 이거 얘는 이거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거지. 그러면 keeps. 자, 이렇게 읽는다 생각하면 돼. keeps.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돼? 조금 특이해, 얘는. 얘가 O 됐어. O. O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 L이 소리가 안 나고 있어. 소리가 난다면 talking이나 talking 돼야 되겠지. 근데 얘는 분명히 talking 돼, talking. 한번 더 들어볼까? talking.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이지 talking. 이 소리가 O도 아니고 A도 아니고 O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그런 소리야. 그래서 좀잘안 들릴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요거는 이것도 얘들 둘이 붙어 있으면 맨날 일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자, 여기도 이거 들어있지?
이거는 walk라고 해야 돼. walk. L이 소리가 안 나. 오케이. 얘는 요까지 읽으면 talk. talk. walk. L이 소리 안 나는 이런 애들 유명히 있어. 왜냐하면 talking, working 하면 힘들어서 그래. 쉽게 쉽게 발음하는 게 영어야. 자, 그 다음 Carly keeps talking. 이게 무슨 뜻인지도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이게 토킹이 카카오톡 알지? 카카오톡. 토크가 얘 나불나불나불나불 얘기하는 게 토크야. 뭐뭐 하다라는 말에 이렇게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keep은 계속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칼리라는 애가 계속 나불나불나불나불 얘기하고 있던 얘기인 거야. 칼리가 계속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야. Carly keeps talking. Carly keeps talking.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칼리가 뭐 한다? keeps 한다. 무엇을 talking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케이. 좋았어. 목소리 훨씬 조금 더 커지면 되겠다. 맞든 틀리든 선생님 마음껏 읽으라고 그랬어. 뭐라고 읽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들었던 건 이렇게 들렸어. Kelly. Kelly has a cupcake.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 Kelly has a cupcake. Kelly has a cupcake. 그럼 들었던 대로? Kelly has a cupcake. 오케이, 그렇죠. 빼먹었다. Kelly has a cupcake.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E가 뭐가 되고 있지? 그렇지. E, A, O 중에 N의 대표 소리. Y는? E, I, E 짤막 중에 E. 얘는?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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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A.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힘 빠져가지고 어대고. 그 다음에 얘는 유우어준의 얘는 자 요거에 이런 거 될 때마다 지금 못 찾고 있어. 자 얘가 컵 케크야 케이크야. 그럼 얘가 A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봐, 내 이거 봐. 아마 소리 안 나는 얘가 네 이름 뭔지 물어봤으면 얘가 내 이름 A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컵케이크. Okay, Kelly has a cupcake. Cupcake 뭔지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뜻은 좀 쉬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그렇죠. Has나 has하고 have가 가진다 이런 뜻이야. 어떨 때 have 쓰고 어떨 때 has 쓰는지는 선생님이 다음 학년에 알려줄 거야. 올해 알려줄 수도 있고. Okay, 별로 안 어려워. 그다음 계속해서 뭐였더라? 그렇지, Kelly has a cupcake. 자, 봐봐, 한별아. 넌, 지난 시간에 왜 이렇게 준비 안 해가지고 오고 했어?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 선생님이랑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신, 한별이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 걸 선생님한테 그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꼭 필요한 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한별이, 나는 내 공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나는 이거는 잘 알아. 난 이건 잘 몰라.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지? 그치? 공부하면서, 내가 막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거 몰랐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따라서 말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이거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한별이 이번엔 준비 잘 해왔어. 오케이.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돼. 선생님도 똑같이 들었어. Kim and can run. 그렇죠. 뭐에 E 된 거고 여기 A 됐고 그 다음에 A 됐고 Kim and can 얘 O 돼서 run. 됐습니까? 얘 뜻은 뭐죠? 이렇게 Kim과 can, Kim and can이 run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그렇죠. Kim and can run. 됐습니까? Kim and can run.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들었던 거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들렸어. Kent likes his kite. Kent likes his kite. 들어볼까? Kent likes his kite. Kent likes his kite. 얘 되게 빨리 읽지. Kent likes his kite. 이렇게 읽지. Kent likes his kite. 그렇지. 자, 그럼 얘, 이거 뭐 된 거야? 그렇지. 이 애, 어 중에 애 대표 소리. 얘는? 나올 때마다 못 찾아. 아이야, 아이. 그래야지 역가의 소리가 lie가 되는 거야, lie. 한글로 다 적어볼까? lie. like 하고 s 붙었으니까 likes 하기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야. likes. 여기 크도 있고, 얘 k가 낸 소리고, 얘 s가 낸 소리고, 얘가 요거 i가 낸 소리고, 이 리을은 l이 낸 소리고, likes. 그 다음에 얘는 뭐 되는 것 같아? 오케이, has가 아니고 his였는데. 그래서 e. 됐습니까? 게다가 i는 에 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i, e, o야 his. 그 다음에 얘는 뭐 되고 있지? 그렇지, 드디어 찾아냈어. 여과의 소리가 뭐가 돼야 돼? 카이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i는 뭐 됐다? i, kite. 됐습니까? 오케이, can't likes his kite. 오케이, 무슨 뜻인지도 기억나나? 오케이, like가 뭔 뜻이야? like. 오케이, 좋아한다야. 누가 켄트라는 애가 뭐한다? likes 한다. 켄트가 좋아하는데 무엇을? his. 그의 kite가 뭐지? 하늘 날리는 연. 켄트란 애가 그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이 마음에 든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이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뭐였더라? To his kite.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다음번에는 7번, 8번 문장까지 가보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